여기 한 남자가 피를 흘리면서부터 사건이 시작되게 된다. 그래서 엄마랑 얘기 좀 해, 도영아. 거기 누가 없어요? 여보세요? 우천경찰서는 21일 오전 친구 두 명을 살해한 혐의로 19살 고모 군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우리 성우가 아무리 취했어도 그런 짓을 할 애가 아닌데. 고정우씨. 당신의 신부형 박다운 살인 사체 유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우리 보혁이 지금 찾아줘. 지금 얼마나 죽게, 이 추운 얼마나 죽겠어. 우리 보혁이 지금 어떻게 보혁이까지 해야 돼, 이 가시가. 이 남자는 하루아침에 여성 두 명을 살해한 살인자가 된다. 보혁이요? 정우랑 보영이 마지막으로 본 건 창고 옆에요. 둘이 차에서 싸운 것 같은데. 한 대로 해봐, 네가 한 대로. 아, 놔. 별 거지 같은 게. 말 그딴 걸 하지 말라 그랬지. 그렇지. 여러 번 이렇게 때렸다고 지금 했잖아. 정우 집에 잠깐 갔었어요. 뭐야? 너 혼자 이걸 다 마셨어? 좀 취한 것 같아서 저는 그냥 나왔어요. 우리 집에 우리 도영이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10년간의 수감 생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정우야, 누가 너 때렸어? 아무것도 아니야. 아, 정우야. 아깝잖아. 주워 먹어. 네가 죽였어? 나 아니야, 엄마. 나 절대 아니야. 네가 안 죽였어? 엄마. 아저씨 장례도 잘 치르고 편하게 가셨어. 고정호, 보영이 다원이 네가 죽인 거야.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네가 죽인 거야 돼. 이제 금방이야. 기다릴게.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던 억울했던 10년. 그렇게 정우는 10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출소하게 된다. 아, 진짜. 사람 먹으라고 이런 거야. 아줌마 일부러 이러는 거지. 내가 왜 그러겠어. 아줌마 뭔데 손님한테 반말이야. 우리 친해? 미안하다. 조금 싱거웠나 보네. 아, 이거 내가 일부러 이랬다는 거네. 지금 나랑 장난쳐? 내가 일부러 그랬냐고. 출소 이후 그가 찾은 곳은 엄마가 계신 식당이었다. 얘기 들었어? 아. 내 새로운 팀장 사고 치고 데려온 거래. 뭔 사고? 폭행. 뭘 보고 다니는 거야? 자, 집중! 이쪽은 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온 노상철 경감. 엄마. 혼자 집에 있는 것보다 그 팀원들 얼굴 먼저 보러 온 게 나을 것 같아서 미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네. 자세 봐, 어? 네, 어디라고? 너희 새끼! 내딸 죽여서 어디라도 있어! 오늘부로 이 팀 팀장으로 왔으니까 잘들 모셔. 저기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완전 잘 부탁드립니다! 완전 잘 부탁드립니다! 야야야! 내 딸 어디 있지? 생각해! 생각해! 이 새끼가! 잘 붙었다.
너 여기서 못 살아. 형량 다 채우고 나왔어도 그 죄값 못 갚아. 정우의 친구인 나겸은 정우의 가방에서 두 권의 책을 발견하게 된다. 엄마. 네가 살인자가 된 순간 너는 이미 내 아들 아니었어. 사고나 자살 미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뭐? 그 뭔가 다른 누군가가 밀었거나 아니면 다툼이 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야, 추락할 때 후두부가 파열됐다는 거 보니까 그냥 아예 이렇게 떨어졌다. 이쪽에 파열되다니까 이렇게. 이 사람 비가 오는데 왜 뛸까? 요즘 보영이 아버지 어떻게 지내시냐? 그냥 옛날이랑 똑같이 술만 먹어. 나그냥 뛰지 마! 나그냥 뛰게 이랑 다 지정하려니까! 점심시간도 훨씬 지났는데 선배님들 식사부터 하고 오세요. 그래, 이거 한번 확인하고 있겠습니다. 그래, 밥을 먹어야 돼, 사람이. 정우는 엄마를 다치게 한 범인을 보영이 아버지로 추측하게 된다. 뭐한 짓이야? 병무는 범인이 아버지라는 사실을 알고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다. 아! 아, 놀래라, 씨, 그래! 네가 왜 여기 있어? 여쭤볼 게 있어요. 쟤 지금 여기 왜 있어? CCTV에 나온 사람 아는 사람이지. 혼자 남아서 CCTV 삭제하려고 했지, 맞지? 아니, 아닙니다. 근데 누군지 왜 말을 못해? 너 분명 아는 사람이야. 저희 엄마 누구한테 원한 살만한 일 한 적 있어요? 각오해. 증거 인멸, 범인 은닉. 아저씨 오전에 어디 있었어요? 뭐라는 거야 이 새끼야? 저도 형사입니다. 감추려던 게 아니라 확실한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래서 누군데?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인 것 같습니다. 새끼야! 사람 두 시간 죽여놓고 밥은 누구도 말 안 하더니 네 엄마가 아프니까 뭐 마음이 아파? 아! 네, 아파요. 너무 아픕니다. 저 팀장, 저희 아버지 절대 아줌마 해칠 사람. 근데 왜 밀었을까? 어? 내가 직접 가서 물어봐야겠네. 그래. 네 엄마 사람이지. 너 같은 애새끼가 아니라 사람. 네 엄마 고꾸라진 거 다 너 때문이야 이 새끼야. 그거 알아? 맞아! 아, 저 팀장 저 데려가 주세요. 놔. 그럼 절 밀었어야죠. 뭐? 엄마가 아니라 날 밀었어야지! 새끼야 어디서 시작하냐! 왠지 심상치 않은 수호의 그림. 광수들하고 음주운전 뺑소니 안 알아먹으면 없잖아요. 진짜 경찰이셨네요. 나 사람 볼 줄 이렇게 몰랐나? 어디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너 죽을 것 같아. 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 미친 새끼. 오늘 오전 10시 20분경 어디 계셨습니까? 출근했는데. 정우 엄마 육교에서 민계 아버지야? 저희 엄마한테 그런 거예요? 응. 잠깐만. 아니죠.
정금희 씨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사람은 아버님입니다. 어, 정엄마! 금희야! 아무것도 모릅니다. 몰라요. 육교 위로 올라가셨죠?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육교 위에 있는 정금희 씨 미셨습니까?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을 위해서라도 솔직하게 말씀을... 정우, 피해자 아니야. 네? 살인자야. 그대로네. 정우를 가장 많이 도와주지만 가장 의심이 되는 인물 최나경. 야, 복수다! 복수다, 어디가! 이 칼 맞기 싫으면 한마디도 하지 말고 꺼져라. 몇 개만 여쭤보고. 나가. 나가. 살인자 새끼가 어디라고 돌아다녀, 씨. 피해자 가족과 가해자 가족이 한 마을에 산다. 왜? 한편 상철은 점점 더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 비가 오는데 우산을 들고 뛰어간다. 병마버지는 뭔가 알고 있을 수도 있어. 아빠, 다 얘기한 거지? 불 끄고 자. 마을 사람 모두가 고정우를 미워하고 있었어. 그리고 정우, 피해자 아니야. 출소해서 나온 고정우가 트리거가 됐을 거야. 살인자야. 살인자 아니에요. 우리 고양이야. 피고인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모두가 용의자야. 이 마을 사람 모두가. 재밌네. 재밌어. 아무것도 아니야.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미스터리한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된 정우. 그렇게 살인 전과자가 된 정우는 10년 후 그날의 진실을 밝히려고 한다. 아울러 블랙아웃으로 10년 전 기억을 잃어버린 정우는 과연 엄마의 복수와 함께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까?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 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몰라, 육교 위로 올라가셨죠? 아무것도 모른다고요. 육교 위에 있는 정금희 씨 미셨습니까?